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쟁으로 기록된 제2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은 항공기 제작 기술의 발전으로 제공권을 다투는 공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입니다. 특히 추력을 높여주는 엔진이 한 기에서 최대 4개까지 장착이 가능해지면서 속도와 항공거리 증대, 무장 장착까지 가능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전투기는 물론 뇌격기, 폭격기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항공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폭격기는 폭탄을 1톤에서 10톤까지 탑재할 수 있어 적 주요 시설에만 도착할 수 있다면 엄청난 파괴력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격기가 안전하게 작전 수행을 하기 위해선 제공권 확보가 필수였고, 그로 인해 전투기의 역할도 중요해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대표적인 전투기로 꼽히는 미국의 P-51 머스탱은 중폭격기인 B-17의 호위기로도 유명한데요. 뛰어난 항속거리를 바탕으로 동시대의 다른 전투기들을 압도하며 P-47 썬더볼트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1945년 2월엔 400대의 P-51 머스탱이 호위하는 1000대의 폭격기가 베를린을 급습했고, 곧이어 미국과 영국이 드레스덴을 공격해 독일의 패망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항공기의 발전은 해상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함포의 사거리가 핵심이었던 해상전은 함재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의 출현으로 수백 킬로미터까지 전투 반경이 넓어지며 새로운 전투 양상으로 변모하였습니다. 항공모함이 전투기의 이동 반경 제약을 없애면서 전투기는 더 멀리, 더 많은 곳에 신속 정확하게 공격을 펼칠 수 있는 전력으로 거듭난 것이죠. 항공모함에서 출동한 함재기는 적의 함선은 물론 지상 공격까지 가능해 그야말로 비대칭 전력의 탄생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일본은 항공모함을 하와이까지 보내 진주만 공습을 성공시켰고, 이후 항공모함은 해상 전력의 핵심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진주만 피습으로 인해 항공모함의 중요성을 깨달은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무려 140여 척의 항공모함을 생산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다음은 단 두 번의 등장만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무기입니다. 10만 명의 사상자를 낸 도쿄대공습에도 불구하고 결사항전을 외치는 일본을 무릎 꿇리기 위해 미국은 최후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핵폭탄인데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는 우라늄 폭탄인 리틀보이를, 3일 후에는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폭탄인 팻맨을 투하합니다. 각각 14만여 명, 7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처참한 원폭 현장을 목격한 일본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합니다. 일본의 항복 선언으로 원자폭탄을 최대 15발까지 준비했던 미국은 진행 중이던 3차 원폭 투하 계획을 중단시키게 되죠. 당시 핵폭탄 투하는 인류 최초의 핵무기 사용이자 제2차 세계대전의 마침표를 찍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지금까지도 핵무기는 보유 사실 자체만으로도 억지력을 갖는 비대칭 전력으로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첨단 전력의 연구와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격렬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모든 기술들은 현대의 전력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죠. 지금까지 자세한 뉴스 바바였습니다.